을 되고 있는 합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파트의 사업을 진행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AR, VR이 됐든 개인들이 4차 산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일은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개인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카테고리도 되게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계신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아마도 진행하기 힘든 분야일 텐데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컨셉은 VR, AR 관련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또 2차 대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지금 정부가 2.5단계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끌어올린다, 3단계를 간다, 만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사태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 VR, AR 관련된 사업은 향후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는 감기처럼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같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대면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대면을 하면서 뭔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비즈니스 모델들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 자체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VR, AR 관련된 모든 규제를 다 풀어라고 지시를 했는 상태고 거기에서 정부에서는 발맞춰서 계획들을 내놓고 어떤 방향성들을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VR, AR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이걸 개인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이 GPS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장 자체는 현재 B2B로 26조 시장을 만들어 놓은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대 기업인 거죠. 지금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들을 VR로 촬영을 해서 VR로 공보를 하고 뭐 광양제철이나 포항제철이나 이런 것들도 대기업들 큰 회사들도 VR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요. 하물며 차량도 신차량들도 VR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현재 26조 시장을 만들어 놓은 시장인데 2025년까지 B2C로 간다라는 거죠. 기업 대 비즈니스 투 컨슈머로 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VR 시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800조 이상의 시장을 만든다라는 건 여기 있는 B2C에 있는 이 C, 컨슈머들이 전체 다 사업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다 소비자나 이용자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고요. 그걸 미리 준비하는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페이스북이 벌써 오큘러스를 거의 2조 5천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해놓고 지금 현재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페이스북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벌써 이름들을 바꿔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오큘러스가 아닌 페이스북으로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고 애플은 VR 헤드셋을 팔겠다라고 만들어서 내놓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죠. 우리 한번 잘 돌아가 볼까요? 노키아, 모토로라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이었어요. 지금 다 뭐 하고 있죠? 애플에서 2007년도에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면서 물론 한국은 2008년도쯤에 상륙을 했지만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 삼성, LG폰들이 지금 이 공간에 들어와 계신 인플루언서님들 주머니에 있는 거거든요. 애플에서 아이패드라는 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삼성에서 갤럭시 탭이나 이런 탭 종류들이 나오게 됐고요. 애플에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벌써 버즈라든가 무선 관련된 무선 여건들이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문화가 돼버린 거죠. 애플에서 시작을 하면 전 세계인들이 다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페이스북, 애플, 구글 이런 공룡 같은 대기업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형성돼버린다는 건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지 싶어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는 벌써 VR 헤드셋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시장이 됐든 새로운 시장이 됐든 향후 4, 5년 안에 30배 정도의 성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재래시장이 30배가 뛸 수 있나요? 이마트 홈플러스 매장들이 30배의 매출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30배로 커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불과 4, 5년, 2, 3년 만에 3, 40배의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돈은 그쪽으로 몰릴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VR이라는 기계를 얘기할 때 제4의 스크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1의 스크린은 TV였다고 얘기했고요. 제2의 스크린은 PC였죠. 퍼스널 컴퓨터들을 제2의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마트폰이 제3의 스크린이고 제4의 스크린은 VR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1950년대의 VR 모습이에요. 사람이 거의 뭐 통째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그런 VR 형태로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저 규모가 점점 작아지면서 나중에는 뒤에서 화면에 보여드리겠다면 엄청난 크기로 작아지고 화질은 좋아지고 성능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기술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희가 이 VR, AR 관련해서 첫 번째 들어갈 시장은 e-learning이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시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프라인의 강사들은 남아돕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사들은 정말로 모자라서 지금 온라인 강사 육성까지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비대면 시대가 오면 올수록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현재 한국을 이끌고 있는 회사가 글로서나 클래스 101이라는 회사들이 있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즈 커피숍 가보시면 2층, 3층에 가보시면 아예 커피 한잔 시켜놓고 태블릿 펴놓고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글로서나 클래스 101에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하거나 EBS 교육방송을 보거나 뭐 이런 위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온라인 시장을 3D로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VR루라고 하는 화면에서처럼 보이는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VR루를 통해서 VR루에서 자가 컨텐츠를 찍어놓은 360도 3D로 어떤 분들이 찍어놓으셨냐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네임밸류가 엄청나게 있는 분들 각 분야에 자기 분야에서 다 성공하신 분들이죠. 정강열 씨, 뽀로로 회장님이신 김일호 회장님, 박술려님, 박찬호 선수, 강수진 뭐 다 이름만 되면 아실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가장 큰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해도 누가 당신이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고 그 정도의 네임밸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냈으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석세스 스토리 저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자기 각자 분야에 카메라면 카메라, 골프면 골프, 심지어 도티라는 친구는 유튜버가 돼서 돈을 어떻게 얼만큼 잘 벌 수 있고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도 가르치죠. 이런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3D로 2D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3D로 입체감 있고 현실감 있게끔 배울 수 있다면 현재 VR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왜 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VR이라는 기계가 분파가 다 된다라면 아마 스마트폰 보고 태블릿 보고 2D 영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온라인 교육 시장을 들어가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 파트뿐만 아니라 K-POP 콘텐츠, 지금 해외여행도 갈 수가 없는데 여행 콘텐츠, 게임 콘텐츠,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여러 분야의 카테고리들을 VR 루 안에서 구동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 2D 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공연을 보고 그냥 TV로 공연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시는 사람들이 VR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입체적이고 훨씬 퀄리티 있는 화면들을 보고 여행을 가고 게임을 하고 한다라면 과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에 VR이 다 있어요. 전 국민들이 VR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공연 보시겠습니까? 전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월 9만 9천 원의 프리패스로 한 달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콘텐츠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동국이 슈팅을 어떻게 하면 공이 안 뜨는지를 디테일하게 가르쳐줘요. 와인을 어떻게 골라야 제대로 고르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걸 찾아서 배우려고 하면 아마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가능할 거예요. 근데 월 9만 9천 원에 좀 전에 보셨던 분들, 한국분, 미국분, 이제 좀 있으면 일본분들이 올려놓은 콘텐츠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진짜 매력적인 일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온라인 교육에 대한, e-learning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시장은 e-commerce라고 하는 쇼핑 시장입니다. 많이들 하고 계시죠? 뭐, 한국 같으면 쿠팡, 11번가, 옥션, C마켓, 팀은 굉장히 많은, 요즘 택배 기사만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택배량이 엄청납니다. 이 온라인 e-commerce 시장은 향후 앞으로도 커질 거고 지금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오프라인 매장들을 다 철수 계획을 가지고 철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타산이 안 나옵니다. 직원들 인건비 줘가면서 그 금액의 매장 운영해가면서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이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장을 간다라는 이유는 대면 거래를 한다라는 이유는 내가 경험치를 갖고 오기 위한 쇼핑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가서 입어보고 만져보고 물건을 사러 가서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사는 대면 거래는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이 있죠. 또 뭐 특히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은 아이 쇼핑도 하신다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직장을 다니거나 여러 환경들이 그 시간대에는 거기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온라인 구매 쪽으로 많이 가시겠죠.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있는 경우는 더 매장 가기가 겁나니까요. 이 온라인 구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죠. 새벽 2시에 제가 팬티바람으로 쇼핑을 한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온라인 구매는 사진과 글을 봐야 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이 대면 거래의 장점과 온라인의 장점을 합쳐놓은 게 EBP 커머스 사전 구매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 전에 온라인에서 먼저 경험을 해보고 사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새벽 2시에 팬티바람으로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살 수 있다라면 VR 쪽을 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시체 사이즈를 정확히 VR에 인지만 시킬 수 있으면 물건을 다 입어보고 경험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셔츠의 8cm 길이를 1cm로 늘릴지 줄일지까지 어쩌면 이케아에서 하고 있는 우측 상단에 화면 보시면 이케아에서 하고 있는 가구를 우리 집에 놔보고 확인해보고 크기가 맞는지 색상이 맞는지
분위기가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놓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 밑에 보시면 AR 기술이죠. 백화점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사진, 내가 스크린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근데 VR은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색감도 그렇겠죠. 나중에 8K VR까지 나오게 되면 진짜 눈으로 보는 것과 시력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색상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내가 경험을 해보고 사기 전에 경험을 해보고 쇼핑을 하실 수 있다라면 아마도 제 생각은 저는 시골 영주,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출신이지만 시골 사람인 저도 입어보고 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계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시계를 클릭해보면 나한테 와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거죠. 시각적 체험과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은 뷰티 산업이 됐든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뭐가 됐든 VR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선택하고 있는 기계는 첫 번째 화면에 보이시는 피코 G2라는 기계입니다. 보급형 기계이죠.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VR로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VR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게임 정도 하려고 VR로 사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 피코 G2가 구동시킬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음성전화 통화하는 것 이외에 거의 다 할 수 있는 게 이미 VR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158만 원을 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158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쓴 건 아니거든요. 바꿔놓고 폴더폰을 쓰고 계신 분한테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이 스마트폰이 지금 가지고 계신 폴더폰보다 100배나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편리한 기계니까 158만원에 사시죠 라고 하시면 아마도 저희 아버지는 안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버님 연세 동년배에 계신 분들이 보면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20, 30만원, 30, 40만원짜리 보급형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험을 먼저 하신 거죠. 피코 G2를 통해서 VR이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경험을 먼저 하게 될 거죠. 그러고 나서 본인의 필요 의사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진짜 편리하고 용이하네 라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지가 않네 라는 인식들이 바뀌면서 5, 60, 7, 80, 100, 150만원짜리 스마트폰까지 다 따라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 처음에 20, 30만원짜리 할 때 대리점을 차리신 분들은 5, 60, 7, 80, 100, 150만원 팔릴 때마다도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음 기계까지도 굉장히 슬림해지고 화질은 좋아지고 이동성이 좋아지는 VR룰로 바뀌게 될 거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스마트하고 작고 편리, 이동 편리하게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어쩌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는 피코 G2 59만 9천 원에 구매하셔서 저걸 통해서 내가 진짜 VR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나한테 정말 쓸모 있는 기계인가 아닌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걸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월 구독료 9만 9천 원을 내시면 이 회사의 정식 사업가가 되세요. VR, AR 관련해서 아무도 안 가지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시장에 이 두 가지 형태의 액션을 하시면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회사에서 굉장한 프로모션을 걸었죠. 월 9만 9천 원의 컨텐츠를 볼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1년 동안 이 9만 9천 원으로 1년을 유지하게 되면 120만 원 정도 되겠죠. 가까운 돈이. 그걸 49만 9천 원에 1년 동안 58%를 DC에서 프리패스가 될수 있도록. 그럼 원래 무슨 얘기냐면, 109만 8천 원에 결제를 하시면 6개월 무이자입니다. 한 달에 18만 3천 원씩 6번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8만 3천 원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라는 건안 하고 싶은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가가 되시면 수익 구조가 생깁니다. 아홉 가지. 물론 이 아홉 가지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다음 파트가 엄청난 부분이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오늘 드린 이 사업 설명은 있죠? 1980년대 후반의 강남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떠세요? 여기에 그때 당시에 계신 분들은 이걸 뭘 사서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강남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정보나 이렇게 바뀔 거라고 알고 계실 분들은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이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면 땅 매입부터 하시지 않았겠어요? 사돈의 8촌까지 다 대출을 내서라도 아마 모든 걸 투자해서 여기 땅을 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뭔가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GPS라는 정보에 대한 내용은요, 전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VR, AR 관련된 시장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페이스북에서, 애플에서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향후 앞으로 800조 이상의 시장을 만들어 놓을 시장이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아니,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정보가 빠른 분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LG경제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근데 이걸 지금 오늘 이 위클리 트레이닝에 들어오신 분한테 알려드렸어요. VR시장이 이렇게 될 거래요. 지금 화면처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뭘 하실 거죠? VR, AR은 생소한 파트죠. 그래서 서두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먼저 배우시라. 먼저 배우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요.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아니, 나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그런 모임이 있나요? 엄청난 걸 배우게 되실 거고, 엄청난 미래를 보시게 될 겁니다. GPS를 통해서 어쩌면 이 방에 계신, 이 지금, 화면에 공유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은 부자 되겠죠. 먼저 시작하셨으니까요. 원래 돈은,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거든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 회사의 보상 플랜을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보상 플랜을 정확히 아셔야 뭘 어떻게 하면 돈을 주네라고 알고 계셔야 내가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그 돈을 받으실 거잖아요. 이 보상 플랜에 관해서